오늘은요, 오늘은 제목이 좀 길어요. 제목이 좀 긴데, 그동안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제목이 불의한 자가, 네,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 네, 불의한 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예수님 만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자죠. 이 불의한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고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가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의롭다함을 얻는 건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거다. 하나님의 의는 뭐 가히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의처럼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원죄를 깔끔하게 씻겨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원죄만 씻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의롭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왜냐면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 만약 있잖아요. 내 자녀다 그러면 있잖아요. 아무리 약해도 내 자녀야.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약해도 내 자녀야. 여러분, 이게 되세요? 아무리 약해도 내 자녀야. 그런데 있잖아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예외가요. 막 부모를 막 저주하고요, 막 부모한테 막 쌍욕하면서 당신하고 내가 무슨 사이냐면서 한마디로 가족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가족 관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막 있잖아요, 막말을 하면서 이제 끝났으니까 찾지도 마세요. 그럼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아. 근데요, 그 자녀 입장에서는 끊은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이 땅에서의 관계도요, 쌍방이 인정해야 그게 가족이에요. 쌍방이 인정해야, 그게 가족다운 가족인 거예요. 예를 들어, 호적에만 올라있지, 부모한테 쌍욕해요.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건 가족이 아니야. 유명무실한 가족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놓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막 성령을 막 저주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거듭났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놓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행위를 따라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 땅에서의 관계도 서로가 인정하는 게 가족인 것처럼 영적인 관계도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있잖아요. 응? 사로잡고 싶고 당신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었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 관계성을 이해를 못해요. 관계성을. 한번 자녀 삼았기 때문에 의롭다 했기 때문에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아도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부모한테 막 쌍욕하고 저주하는데 그게 관계예요? 그게 왜 가족 관계야? 그게 왜 부자관이에요? 그게 모녀가 아니야? 모자가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수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쌍방이 하나님은 변한 게 없어요. 단지 우리의 불의를 따라 우리가 예수 믿은 뒤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의를 따르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뿐이에요. 끊어질 뿐이야. 아, 근데 이걸, 이 비밀을 모르네, 이 비밀을.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는요, 영어로는 이 의롭다, 의롭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잖아요, 그쵸? 우리를 의롭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존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요, 영어 단어로 라이터스니스예요. 라이터스니스. R-I-G-H-T-E-O-U-S-N-E-S-S. 맞죠? 라이터스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거룩한 삶을 할 때 이 거룩이랑 하나님이 십자가의 아들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의는요, 우리에게 주신 의는 라이터스니스인데,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해야 될 거룩은 홀리니스예요. 단어가 달라. 근데 있잖아요. 라이터스니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홀리니스를 안 행해도 된다? 거룩을 안 행해도 된다? 그거는요,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의 관계는 유지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 이 땅에 부모에게 막 쌍욕하고 저주해도, 내가 이 부모와의 그 관계성을 부인해도 그 관계가 여전하다? 너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생명책에서 이름을 쥐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불의한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죠. 불의한 자가 의롭담을 얻는 것, 그 의가 들어오는 거죠. 의롭담을 얻는 것과 의롭담을 얻은 자, 누구죠? 성도죠. 의롭담을 얻은 자가, 그러니까 성도가 의를 또는 거룩을 추구하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의롭담을 얻는 것과 성도가 의를 추구하는 차이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롭담을 얻는 거, 그러니까 주님 처음 만날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의죠. 의, 하나님의 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라이터스니스라 그러고. 자, 의롭담을 얻은 성도가, 얻은 자가 의를 또는 거룩을 추구하는 건 거듭난 이후에 거룩한 행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우리가 거듭날 때 의롭담을 얻는 것과 거듭난 성도가 의를 또는 거룩을 추구하는 이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불의한 자가 의롭담을 얻는 것은, 한마디로 의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불의한 자가 의롭담을 얻는 것은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 없다. 단지 믿음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피를 인하여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원죄가 씻기는 또는 자녀가 되는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 없다. 로마서 우리 3장 20절입니다. 20절에서 우리 26절의 호영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 한마디로 어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들어가는 걸 말하죠. 율법의 행위들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건 율법의 행위든 선한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직 은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타난 의죠.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의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럴 때 의는요, 한마디로 죄 없는 걸 말해요. 죄 없는 거. 무죄입니다. 무죄. 하나님의 의는 무죄입니다. 무죄. 무죄를 말해요. 무죄. 죄 없는 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범하다가 이게 능동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네,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마디로 의롭게 됐다. 네,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네, 원죄죠, 원죄. 네, 원죄 플러스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입니다. 네, 전에 지은 죄들입니다. 전에 지은 죄들을 원죄 플러스 믿기 전에 모든 죄들을 관과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는 결국 뭐라고요? 원죄와 지난날의 모든 죄가 씻기는 의로움이다. 이게 있잖아요. 다시 있잖아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원점으로 돌리신 거예요. 원점으로 다시 에덴으로 돌이킨 거예요. 한마디로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로 돌이킨 거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한마디로 죄가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원죄와 상관없는 자들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지금 율법의 행위, 그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뭘 놓치냐면요. 뭐를 놓치냐면, 사람들은 우리를 의롭게 했다. 우리가 무죄, 죄가 없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악을 저질러도 천국 들어간 건 보장된 거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동전 한 면만 보는 거야. 사도 바울이 들고 있는 동전에는요, 뒷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뒷면이 뭐냐면, 앞면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들고 있는 동전 뒷면이 뭐냐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두 가지라고. 첫 번째는요, 주님 처음 만날 때 믿음이에요. 바울이 들고 있던 동전 앞면이 첫 믿음이에요. 바울이 들고 있던
동전 뒷면에 뭐냐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에 대해서 그것이 끝까지 있잖아요.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사단이 정말 우리를 정지하지 못하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요 성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믿음이라는 건 죄와 싸우는 거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죄를 즐기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을 명사로만 이렇게 정의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은요 명사로 멈추지 않아요. 믿음은요 고체가 아니야. 믿음은요 액체입니다. 액체. 이게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동사예요. 동사.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정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동사.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신학자와 많은 목회자들이 바울이 들고 있던 동전 뒷면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게 결국 순종이고, 이 불순종과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두 부류로 갈려요. 하나는 순종하는 신자고 하나는 불순종하는 신자. 딱 갈립니다. 불순종하는 신자는요 샘매트의 이름이 지워지고, 순종하는 신자 누구예요? 이기는 자, 남은 자, 인내하는 자, 이 자들만 이름이 안 지워져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 이걸 얘기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뭐로부터 구원해요? 사단에게. 사단으로부터. 뭐로부터요? 사망으로부터. 그렇죠?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데,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 안에 의가 들어오는 건요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네, 하나님의 긍휼, 한마디로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씻기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중생의 씻음이 바로 이 씻음이요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자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행위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 없다. 자 우리 로마서 우리 4장 3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4장 3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4장 3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4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환희요. 환희 성경이 네, 잘 읽었습니다. 네. 우리 3절부터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사람들은요,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은 이 동전 한 면이, 동전 앞면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의로 여겨졌다. 한마디로 죄 없는 존재로 보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죄가 없는 존재로 보신다 이거예요. 또한 지금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래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다 보세요. 의로 여기세요. 우리 또한. 근데 있잖아요. 이거 동전 한 면이야. 이 앞면이야. 뒷면은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마지막 의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의를, 우리에게 들어온 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믿음을 버려요. 예를 들어, 말씀대로 안 살아. 그건 그거는요. 그냥 불신이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배도입니다, 배도. 배도. 이 배도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주님을 떠나는 그 불신. 그 불신이 우리 안에 뿌리가 깊게 자라도록 사단이 온갖 생각과 불의한 생각으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쵸? 일을 하게 되면은 받을 돈은 줘야 될 사람과 줘야 될 사람 입장에서 나에게 그 사람이 줄 빚이죠, 그쵸?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네, 어떤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러니까 불의한 자죠.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 없이 불의했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용서를 받고 그 죄들을 가리우심을 덮는 거죠. 죄를 덮는 겁니다. 한마디로 용서하시는 거죠. 죄를 덮는 자 죄를 용서함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된 건 8절에 정확히 나와요. 그 죄를 인정치 않는데요. 그 죄요. 뭐예요? 원죄입니다. 원죄. 그 원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4장 3절부터 봤는데 이번에는요. 갈라디아서 우리 3장 2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네,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것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들어오는 것이 성령이에요. 의롭다함을 의가 들어온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냐, 우리의 어떤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네,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2장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무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죄가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가 씻기는 걸 말해요. 한마디로 무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죄 상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행위들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어떤 노력이라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계속해서 지금 불의한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그런 그 이 주제와 소주제와 관련된 구절을 쭉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시 부르신다고 부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고 자기 뜻과 영원한 뜻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하시니라. 하나님이 네, 중간에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이 하나님은 성부죠. 성부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마디로 십자가 그 은혜죠 은혜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두 번째 소제입니다. 두 번째 소제 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한마디로 성도가 의를 또는 거룩을 행하는 거룩을 행하는 것은 행함이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행함이 필요하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또는 성도가 의를 거룩을 행하는 것은 행함이 필요하다. 행함이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서 그 의롭다함을 얻는 건 라이터스니스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제 이 의는요, 이 거룩을 행하는 건 거듭난 자가 거룩을 행하는 건 홀리니스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는 라이터스니스라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것은 라이터스니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라이터스니스,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따른 거룩한 삶, 홀리니스를 행해야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요. 하나님의 의, 라이터스니스를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홀리니스, 거룩한 삶을 행한다면 아유 목사님 라이터스니스, 하나님의 의는 변한 게 없겠네요. 아유 그러니까 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네 라고 말한다면 착각입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의 동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우리에게 들어온 라이터스니스, 하나님의 의는요 믿음으로 들어왔죠, 그죠? 믿음으로 들어왔죠, 그죠? 공짜죠?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라이터스니스,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를 자녀로 보는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의의가 내 안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요,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고로 있잖아요. 라이터스니스,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신앙,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신자의 삶 가운데 홀리니스는 별개가 아니다. 별개가 아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의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한 말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경종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으니까 만고 땡이다. 만사 형통이다. 한번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자는
세례들에서 이름이 지워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버리지도 않는다. 착각은 자유다. 착각은 자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와 라이터스니스와 우리의 거룩한 삶 홀리니스는 이게 별개인 것 같지만 절대로 자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사람은요 홀리니스 거룩한 삶을 사는 그 거룩한 명령을 받았어요. 거룩한 명 한마디로 라이터스니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는요 거룩한 명령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의가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거룩한 삶은 당연한 거다. 이거를 모르고 간과한다면 무서운 것들. 오늘 두 번째 소제목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성도가 의를 거룩을 행하는 것은 행함이 필요하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3절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우리 신약 331페이지 4장 3절에서 4절로 활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멋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 홀리니스예요, 홀리니스. 예, 삶의 거룩이에요, 삶의 거룩. 자, 이 라이터스니스는요, 삶의 거룩이 아니에요. 삶의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옛 죄를 맑히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씻기시는 거예요. 자, 거룩함이라고,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거룩은, 하나님의 의, 라이터스니스랑 상관없어요. 뜻으로 보면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 상관이 없는 건 전혀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왜냐면, 라이터스니스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아름다운 감방감이 생겨요. 성령을 쫓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을 쫓을 때 아름다운 감방감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누구를 향한 뜻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향하는 뜻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자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라이터스니스와 우리의 삶의 거룩, 그 홀리니스는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자, 하나는 공짜로 들어온 거라서 어떤 노력이나 행할 필요 없고 후자 있잖아요. 후자 홀리니스 이 거룩은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령을 따를 때 이 거룩은 이루어집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 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3절과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면요, 그거는 믿음 실종이에요. 그리고 끝내 그렇게 살면은 바울의 뒷면, 동전의 뒷면이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동전 가지고 어디 갔는데, 동전 앞면은 있어요. 뒷면이 다 닳았어. 네,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살 수 있어요. 이 위조된 동전으로 여기서, 경찰서에 신고 들어갈 수 있어요.
거의 그런 동선은 없죠. 뭐 시멘트 바닥에다가 막 한쪽 면을 갈지 않으나. 자, 그래서 지금, 거룩한 삶이, 우리가 의의를, 거룩을 행하는 것이, 거룩을 행하는 것은 행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원령을 따라 행하는 그 행함이 필요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기도서 우리 1장 7절입니다. 네, 우리 라이언만 사장님, 우리 사장님. 네, 9절까지요. 네, 감독에 대한 이 감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바울의 서신인데요. 기도에게 자 감독을 이렇게 세울 때는 하나님의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네 제가 감독은 원래 이제 그 뭐랄까 감리교의 감독이 있죠 감리교의 감독이 있는데 한마디로 목사입니다 목사 교회의 책임자인데 제가 그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신학교를 가는 신학교를 가고자 하고 또는 제가 보내고 싶은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성향이 뭐냐면요. 자기 고집이 없어요. 저는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을 절대 안 보내요. 자기 고집이요. 계속 고집을 피워요.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데도 계속 그냥 예를 들어 신학교를 갈 수도 있는데 그 지금 가겠죠. 지금. 제가 5년을 기다려라고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아니면 원래 그냥 다니는 거고. 이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혹시나 있잖아요. 신학교 나와서 목회하잖아요. 망칩니다. 망쳐요. 자기가 주인이라서 영혼을 사랑하기커녕 영혼들에게 쌍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 봤었어요. 절대 잃어버리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굿하지 아니하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여 홀리니스 거룩한 삶이야 거룩한 삶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뭐 상급 차이다 착각은 자유야. 착각은.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있잖아요. 성경의 몇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직 있잖아요. 믿음과 순종 또는 불순종으로 심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이러지 않았어요. 믿음은요 순종하는 삶 자체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삶 자체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과거형이고 과거 완료형이고 현재형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남은 우리 삶의 미래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죠. 믿음은 한 번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의의가 상실한데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들어온 의의가 훗날 주님 앞에서 합격이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합격! 통과! 너는 내 신부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자, 8절에 거룩하래, 거룩. 우리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라이터스니스 하나님의 의
지난날의 원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 씻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의. 그 의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의는 이 의를 행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들어온 거룩한 우리 안에 들어온 의로움과 우리가 행할 의로운 삶에 대해서 정확히 구별하고 바로 하는 그래서 바로 행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